저자 체력을 7읽고 희귀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와우, 희희 카드. 와. 와, 다 좋네. 다 좋다. 화형 먹고 엘리트 죽이는 게 제일 낫겠지. 포식도 장난 아니게 좋은데. 아, 목. 화형, 화염, 장벽. 발이 저주라니. 발이 얼마 좋은데. 폼멜 타격. 연타. 벽돌. 화형 겁나 달달하네. 피안 깎이는 거 봐. 화형 장벽. 난타 전장. 절단. 일막 바참시 되었네. 와하, 와하오, 으아, 하하. 살기 없다. 봄타 하나 더 할까? 하나 더가 아니라 봄타 한 장밖에 없네. 하. 강타가 없어. 여기서 먹는 게 낫겠다. 한턴 빨리 먹을 걸. 어찌하여 머리만 오셨소? 아니 몸만. 종의 화석. 무적 바참을 7층에 다 주는 시드. 라고 해도 화형이 더 좋을 수도 있지. 근데 보스 뭘로 잡지? 아씨, 첨탑과학.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드로 개망했네. 드로가 망한 것도 있지만 대기. 사실 화상이 아니라 화형이 맨 밑에 들어가는 게 제일 안 좋은 드로였지. 안녕하세요. 예야, 무어검, 무어검, 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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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연이니 호스팅 감사합니다. 오예, 어서 오쇼.
서구 대학살 도롭킥. 육각령만 아니었으면은 이런 거 안 집었을 텐데. 보스가 육각령이라서 안 집을 수가 없네.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이? 한국 슬더스를 안 하고 해외 이상한 슬더스를 한다니까. 아니 근데 슬더스가 한국 개미 아니잖아. 한국 전통의 케이 슬더스를 하지 않다니. 사신재물과용 1번 그니까 첫 픽에서 발이 집었으면 여기서 재물 먹으면 되고, 저거 뭐임 포식 집었으면 사신 집으면 되고, 화형 집었으면은 화형 집으면 되겠지. 아카베코 사신 재물 말이 없네. 왜 형질 대기 참. 아니 보스가 육강령만 아니었으면은 좀 얇게 들었을 텐데. 보스 육강령이라 가지고 되게 존나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되게 이상해졌네. 공격카드 이렇게 덕지덕지 안 넣었으면은 육강령 잡기 힘들었을 거다. 엘리트 잡으러 갈까? 이제 낡은 동전 넣음. 골든 정답. 황금 정답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뷰칼 뷰메랑 칼날 와플 빨화. 우째 이거. 아하오 와. 발굴 무장의 제 대검. 오 개꿀. 배 먹었어. 폭포 기사 깊은 자상. 퍼퍼트
주네 아파. 앗. 이딜. 아 뭔데? 어 시원하다. 솔직히 드로우가 너무 똥이었어. 아, 형 어디 갔냐? 아니 어디 갔냐가 아니라 왜 저때 나오냐? 7, 4, 28, 40. 병불 약분 한돌. 병불 사신하면은 체력은 괜찮게 빨겠네. 한돌 너무 싫어. 차라리 약분 쓴다. 빙시 같은 카드. 강타나 화영이 괜찮을 것 같은데. 강타 넣을까? 화영 넣을까? 아카베코 생각하면 화형이 날텐데. 연타? 수톨. 거지 같은 놈. 두 칼 너무 늦게 나온다. 팔신. 이도류. 이도류 사신 스네코? 이도류 사신 스네코? 이사슬? 리사수? 전투를 했는데 피가 찬다고. 어포. 어포 기사. 나. 사신. 나는 풀피다. 치권 페이퍼샷. 몸통 백치기. 금속화. 무감각 주어. 아랫도리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안심하세요. 없어요. 아, 형. 아이고. 쟤들 사신 하나씩 가져가겠네. 그건 내 카드야. 나 카드 좋아 보인다. 좀 쓸게. 발화 맨 밑에 있는 거 봐. 아이고야, 아이고야. 위험하네. 근데 체력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덜 위험함. 사신 빠지는 거 열받네. 분노 복복 복복성 타락 스네코? 네, 솔직히 스네코지. 타락 어폰데 분노는 좀 꼴받지만 황금 복제 포션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타락 스네코? 참을 수가 없군. 이걸 보고도 참으란 말입니까? 엘리트 1, 2, 3. 아이 개식. 베스티 굿. 어둠의 포옹이 하필. 야미. 이제 파워카드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나와줄까? 잘 나와줄 리가 없지. 이게 무슨 게임인데. 요거는 사신 따갑돼 가야겠는데 미친 이렇게. 아니 어두비들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진정해. 널 용서하마. 하지만 이 사신도 널 용서할까? 클로스 라인. 3코어 4장 이상 잡히면 성공. 타락 쓰면 미션 난이도 올라가네.
호로록. 아씨. 타락 서서 상고가 안 나온다. 한계 돌파...입니까? 흘려보내기입니까? 불격? 그건 몰랐네. 한돌이랑 복제 포션이랑 요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들어오지. 귀엽습니다. 아 진짜 밟아 씨. 빨리 다녀 씨. 첨파 놀러와서. 한계 돌파가 지금 먼저 나와 있는데 발로 안 나오고 뭐해. 사실 한계 돌파가 잘못했지.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자선 사업 해줘 그냥 이참에. 마음을 곱게 써야지. 클로스 라인, 클로스 라인, 클로스 라인. 아, 발로 쌍코야. 망캠. 이래서 한돌이 졸라 쓸모없어. 거지 같은. 아니야, 왔니? 우리 한계 돌파 왔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 말도 안 했는데. 뭔 소리 들렸다고? 캐틀벨. 소용돌이 전투장비 파괴. 캐틀벨 3번 볼 수 있겠다.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액트4에서 한 번 더. 교통사고만 안 나면 된다. 아 이딴 쓰레기 이벤트 때문에 체력 잃어버려야 돼? 와 내 체력 오 진짜 세상 억울하다. 희귀유물. 폭포 하나 써야겠네. 진아. 진아 사실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임. 으아! 뭐야 저게? 진정해. 이도류 사신.
따. 갑. 돼. 쌉. 아씨, 쌉 꺼져, 씨. 니가 제일 못했어, 씨. 삽이 제일 구려. 아니 삽이 이미 유물 하나를 먹었는데 그러면 삽이 대체 무슨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진짜 왜 아니 삽이 유물을 하나 먹었잖아. 그러면은 유물 하나 주면은 그때 가야 본전이잖아. 아니 심지어 아씨 심지어 휴식이랑 강화 포기하고 오는 건데 모닥불 손해야 미친. 어서 단계 다 있지? 오오 끝없는 방황길 오오. 아 협상리의 모선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네코가 스네코였을 뿐인데 이 영광을 스네코에게 바칩니다. 엄청 균형있게 떴네. 무감각 안 나오면은 이거 별로 좋은 골 안 날 것 같아. 액트3 말고 액트4에서 액트3까지는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액트4의 정신나간 딜량을 버티기에는 지금 덱은 약하지. 사신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서 한 장 쓰고 제가 소환을 할 거면은 사신 기다려보고 석재 달력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싸팬 줄 알았네. 너무 무감각이다. 근데 무감각 하나로 될까? 덱 파워는 되는 게 맞음. 그냥 수치는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될 것 같은데 도로 순서에 따라서 좀 다르지. 도로는 그냥 진짜 비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신앙 테스트 하는 거임. 온순매.
이돌류 사신 하고 안전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급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잡힐까? 잡히네. 대충 안 잡혀서 박스로 쓰는 거 생각했는데 이렇게 잡힐 줄은 몰랐다. 까까 딜 왜 저거밖에 안 되냐. 아 잠깐만, 너무 세서 때리지 못해. 사실 쓰고 잡고 불피. 아이스크림 대백마. 죽는 거 아닐까? 아야. 으둠의 봄. 가져올 거 없지. 이돌류 가져와서 이돌류 사신 한번 노려볼까? 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함. 탈락. 이번 턴에 못 죽일 거면은 안 때리는 게 나은데. 죽일 수 있나? 공격 배율 카드 한 장만 남은 잡는다. 그냥 조합하면 잡겠다. 아닌가? 아, 달빛 맛있다. 아주 쪽쪽 빨아먹어주지. 심장에서 까까 포션 쓰고 창방에서는 복제 포션. 기회 봐서 써야겠다. 재련할 거 없죠. 무감각 정도인데 그냥 힘 하나 올리는 게. 하하. 포션을 어디다가 쓸까? 발화에다가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60딜. 깝치지 말고 쓰는 게 맞겠지. 따서 갚아요.
팀 20이면은 한계 돌파까지 쓰고 따서 갚을 수 있다. 사실 왜 영포야 나 7 8 9 뱅기 어포 하나 더? 재물 하나 더? 유령 갑옷? 재물이 제일 낫지 않을까. 어포가 나을 수도 있고 재물이 나을 수도 있고. 저 턴에 나오실 필요는 없으신데. 오. 어떻게 이런 일이? 조개 화석이 어떻게 단타를 막지?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첨탑 과학계 발칵. 새로운 가설 등장. 아이고 좋아라. 됐네. 이제 따서 갚으면 되겠다. 사신 들어간다. 닥터라 저거 언제 나오냐? 이거 카드 너무 많이 쓰면은 사신이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왕 반돌 이도류 사신 오르록. 굿 데스티. 이 집 염통 잘하네. 맛집이야. 야미 아세 풀피. 좋아요. 광속 사서 내가 이겼다. 고래밥이 너무 좋았어.